저번에 뭐 스티브 봉석주? 아, 라이언 봉석주. 아이씨. 그분처럼 이제 스티브 유라고 혹시 아세요? 스티브 유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네. 그쵸. 그, 천국, 라이언 봉석주는 자네 때문에 아는 거고. 라이언 봉석주. 일단은 그, 이분이 1976년 용띠네. 12월 15일이에요. 최복은 있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이 뭐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활동도 못하거니와, 글쎄, 되게 힘들 건데. 첫 번째로, 망신 구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금전 손실이 있겠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거고. 그리고 망신과 구설이 있다는 거는 그 친구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다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형국이겠지. 스티브 유면은, 스티브 유시성이네. 네, 누구야? 유승준이요. 아, 그거지. 그, 나나나나, 그 가수케 하다가 그, 지금 군대 갔네, 안 가네, 한 때문에. 네, 향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여쭤볼게요, 이제. 뭐, 한국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친구는 아마 뼈가루가 들어올 수 있지, 살아서는 못 들어올 거야. 아, 살아서는. 그거는, 그 친구가 대한민국이랑 나라하고 인연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 아무리 사포, 뭐, 국제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더라도, 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격이 되더라도, 국내 여론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들이라면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기만했던 거잖아.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죄를 지르면 뭔가 유효기간이 있잖아. 뭐 내가 징역살이를 뭐몇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도 몇 년씩 유효기간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들고 상대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봐도 그 친구는 죽어서 뼈가루나 들어올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나는 못 들어온다고 봐. 이게 못 그리고 들어온다. 여론이 그 친구는 그 젊은 날에 잠깐 어린 나이에 치기잖아. 잠깐 그렇게 피하고 이렇게 다시 하면 될줄 알았나 본데, 그 치기 하나가 이그 친구의 인생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막대한, 그러니까 뭐 재판도 걸고 이러려면 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재물 손실도 많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구설이 돌을 거고. 글쎄, 내가 그 친구를 뭐 개인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는 아마 죽어서 있으면 뼈가루가 들어올 수 있을까? 살아서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하고 연을 끊었어. 연을 들어올 운은 끊었는데. 아예 없는 거죠? 그럼 그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나? 아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나라에서 그건 모르는데. 자고는 한국하고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글쎄, 그 그러니까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적을 변경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 미국인으로 아니, 이제 미국 국적이었는데, 그래도 한국 국적으로 해서 군대를 간다, 막 이랬었을 거야. 네. 그렇게 해놓고 미국 국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미국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이슈이잖아. 그리고 봐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군이야, 군. 그 MC 몽도 봐봐.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잖아. MC 몽도 사전 봐봐야 됐다. 응? 아, 뭐, MC 몽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군인의, 우리가 남자들의 의무 중에 군인의 의무, 이걸 갖다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탄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세운다든가, 그런 사이즈라면은 이해하겠지. 그리고 뭐, 국가 뭐, 경기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이, 국위 선양을 했다면 또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 뭐, 그 친구 유승준이가 생각나는 거 있어. 그 나나나나 가위춤인가? 그런 거 하고, 뭐, 그때 뭐, 그런 게 한참 인기 많았는데. 그리고 또 MC몽도 뭐, 1박 2일 막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잘 나갔어? 근데 그 남자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해는 국방의 의무? 그거 자체로 매장이 되잖아.
근데 MC몸은 뭐 그 몸 건강 상태를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여파가 나와서 법적으로 뭐 그렇게 다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못 나오잖아. 근데 그 유승진이라는 친구는 제대로 지가 하겠다, 시민권을 뭐 버리고 뭐 한국 구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어린 나이에 치기였겠지만 그게 아마 평생에 자기한테는 바꿀 수 없는 아마 트라우마가 될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 가장 커. 형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야, 쭉 빨리 꺼나 오방류 길이야. 나 신의 아들이야.